마리화나 관련 종목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 기술주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비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세장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 지금 실물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매크로 관련 위험 지표도 지금 안정적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 불안이 지금 완화된 가운데 기업이 개선세 가시화의 상향 조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배경으로는 지금 높은 백신 접종률로 바이러스 확산 통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연준의 자산 매입 기조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글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논의식이면 미국 국민의 한 75% 정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때라고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인데 이는 한 8월 9일쯤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는 결국에 지금 위험자산 선호에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한국 기술 심리 개선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그 미국 에너지 식료품에 대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0.3% 정도로 인플레 우려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연준의 긴축 시기를 앞당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하락하면서 1.62%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이에 따라 한 8% 이상 상승하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였고요. 미 FDA에서 존슨 앤 존슨 백신 접종 중단 부정적 뉴스가 있었지만 지수에는 좀 제한적 영향을 보여주었고요. 역시 이제 투자 심리, 그 코베 빅스 공포 지수라 그러죠. 1.69% 하락한 17.7포인트를 기록하며 지금 추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역량은 결국 미 경기 회복세, 실적 개선에 기반한 긍정적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회복세 확대를 여전히 지금 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이제 긴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 상승 탄력을 조금 약화시키고 있지만 미치는 영향이 조금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결국 지금 연기선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기회적 매도가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지금 매도 강도가 최근에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외국인 매수 전환으로 좀 국내 증시는 강세를 시현을 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증시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익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섹터로는 지금 이제 결국 반도체 쪽이고요. 금일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7% 하락세까지 지금 이제 하락폭이 만회를 하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만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매출이 지금 전망치를 지금 상회를 했고요. 주가 흐름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이제 전일 반도체 위에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문제를 지금 폄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금 반도체 투자 확대 사이클에 따라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하락으로 은행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에너지 업종 역시 조금 소폭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항공전수도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지금 2분기 쪽에는 지금 미디어 쪽이 역시 또 추가적으로 좀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긍정적 섹터 움직임과는 좀 다소 다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된 2차 전지가 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도 역시 테슬라 급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은 좀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도체주는 역시 미국과 한국 모두 지금 4분기까지 이 개선세가 지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좀 긍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국내 펀디멘탈 실적 개선세도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을 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존슨 앤 존슨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특히 이제 모더나 관련주가 금일 역시 좀 시장의 관심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